이런 아픔을 통해 여자아이는 성인이 됐음을 알렸다고 합니다. 갑자기 할머니께서 뒷마당에 있는 나무로 저희를 안내하는데요. 웬일일까 싶었는데 이 가시로 피부를 찔러 숱이나 재에서 얻은 검은색으로 문신을 새겼는데요. 얼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나비 문양을 그렸답니다. 얼마나 아프셨을까요?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얼굴 문신. 그 문신에는 두롱족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20세기 초까지 행해지던 이 풍습은 지금은 없어졌답니다. 그 아픈 역사 때문일까요? 두롱족은 정직과 신의를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곶감문도 잠그지 않고 살았다는데, 그런데 이곳은 좀 다릅니다. 분명 두롱족이 사용하는 건물이긴 한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. 이곳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?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물은 두롱족들이 가지고 있는 곶간이에요. 이 곶간 안에는 이제 곡식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,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마을 사람, 같은 마을 사람이라도 자기의 곶간만큼은 개방해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이 곶간을 가지고 있는 이 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 이 곶간을 열고, 이 곳간에 있는 음식으로 조문객들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. 평상 지금 저기 보시면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. 이런 곳간에 이런 잠긴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두롱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달리 이곳의 시계는 느리게만 흐릅니다.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할아버지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은 할머니가 급히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. 그런데 손에 드신 게 뭔가 했더니 세줄타기 할 때 쓰는 도르래입니다. 아마도 강을 건너실 모양이네요. 산길도 험한데 할머니는 혼자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요? 저희 일행도 함께 따라가 봅니다.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신데도 정정하십니다.
저 앞으로 강이 보입니다. 그리고 강 양쪽을 연결한 긴 세줄인 로서도 있네요. 이곳에서도 로서를 이용해 강을 건넙니다. 이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서 나무를 해오는 길인지 짐이 한 짐입니다. 이 강아지도 함께 세 줄을 타네요.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자아이들한테 했던 문신은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 젊은 여인네의 얼굴은 깨끗합니다.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사는 할머니지만 문신 없는 젊은 여인네의 얼굴은 부럽기만 합니다. 이제 할머니 차례. 세 줄을 타기 위해 몸을 밧줄로 묶어 도르래에 고정시키는데요. 그런데 나이도 많으신데 괜찮을까요? 제 걱정과 달리 할머니는 유유히 세줄을 타고 강을 건넙니다. 자세도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. 게다가 도르래가 중간에 멈추자 재빨리 손으로 줄을 당겨 이동하시네요. 와, 정말 대단하죠. 누장에 이어 두 번째로 타는데요. 그때보다 더 신나는데요. 하지만 이번에도 브레이크 조절에 실패했습니다. 강미를 아르는 기분이에요. 정말 상쾌하고 신난데 이게 속도 조절을 잘 못하면은 줄을 당겨서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습니다. 춤추셔서